고2 법률 교재 시작하겠습니다. 문법부터 볼 텐데요. 문법에 지난주에 봤던 것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 좀 이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우리가 문법의 요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법의 요소. 문법의 요소는 요소가 하나의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원래 문법은 좀 암기할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 머릿속은 아까도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주체냐, 객체냐, 상대냐, 그래서 어떻게 주체가 드러나냐, 깨서라는 조사, 선어말 어미 시, 특수 어휘 이런 것들 이 퍼뜩 떠오르면 좋다. 이것의 개념이 떠오르고 사례를 이제 분석해서 포인트 포인트 잡아가지고 아 이건 이러니까 객체, 이러니까 주체, 이러니까 뭐 상대 이렇게 판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그 각 구성이 있어요. 화자가 있고 화자, 주체, 객체, 그리고 상대인 청자. 이 네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이니까. 네 사람 간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이제 인지하면서 높임 표현을 익히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이 얘기 하나 복습하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표현에서는 시제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시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이거는 표를 통해서 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빵이야 하면 이게 이제 영혼의 관형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얘가 품사가 뭐야? 동사네. 시제는 먹는 빵이니까 현재지. 그래? 어떤 어미가 쓰였어? 관형사형 어미 눈이 쓰였네. 그럼 이거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서 정리하는 거죠. 어떤 식의 선택지가 꼬여 나와도 이 세 개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으면 선택지에 안 헷갈린다, 안 낚인다, 이거였습니다.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것은 배웠죠. 품사 이론에서 선어말하면 는과 니은을 집어넣어서 말대문 동사, 안 되면 형용사라는 거 알고, 이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내가 먹던 빵이야 과거고, 먹은 빵이야 과거고, 먹을 빵이야 아직 안 먹었어요 미래예요, 이런 것들은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언이니까 어간 어미니까 이 어미가 어미의 체계라는 이론에서 어땠는지, 어떤 어미인지는 알 수 있죠. 근데 뭐 당연히 관형사형은 전성 어미겠죠.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외우지 않고 이해해서 이제 푸는 것이다 가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결 표현은 패스 했었고요.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 책 보면 알겠지만 피동, 사동, 부정, 그리고 인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했던 거죠. 한번 했던 겁니다. 그 내신 때 우리가 치열하게 문제도 많이 풀고 했었었죠. 벌써 몇 개월 전이죠. 한 5개월 됐나.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피동하면은 뭐지? 항상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피동 뭐지? 모르겠네. 사동이랑 피동이랑 능동이랑 주동이랑 뭐지? 뭐가 뭐지? 헷갈리면 학습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안 헷갈리고 대충 뭐야? 예문 하나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어떻게 하면 피동 만들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떠올려서 좀 설명하고 쓸 수 있으면 좋다. 예요. 거기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이제 이론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거는 직관력을 발휘했을 때 이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좀 그래요. 아니, 이것도 필요 없어. 봐.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선호 말하면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잡았다라는 서술 아닙니까? 그럼 서술을 하면은 이것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리고 또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져서 잡았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잡았다 하면은 누가 무엇을 잡았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 사냥꾼이 뭐 불쌍한 토끼, 맨날 토끼예요. 토끼하니까 전상국의 동행이라는 소설 생각 안 납니까? 토끼를 못 구해가지고 억구, 술, 이거 그 나만 감동하고 있어. 토끼를 잡았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이죠. 주어구,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잡았다를 잡히 얻다 해가지고 히라는 접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접사를 집어넣으면 문장 구조가 이전과는 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혔다 말이 안 되거든. 잡혔다 이렇게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장 가지고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를 맞추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잡다라는 단어 동사죠. 동사에 히라는 접사 하나 집어넣었더니 문장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래놓고 따져보니까 야, 사냥꾼이 토끼를 잡은 하나의 행위가 사냥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았다가 되는데 같은 행위인데 토끼 입장에서는 잡았다가 아니라 잡혔다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동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능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시작은 이거야. 잡았다에서 시작해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냈고 능동 피동 됐고 위치 바뀌는 거지 확인했잖아. 그럴 때 얘가 주어이고 얘가 부사어이고 토끼들이 목적어이고 토끼가가 주어임을 확인했죠. 이거는 성분 이론에서 그냥 세팅되는 거 아니야. 그죠? 따질 거 없고 요 접사 이게 접사냐 피동에 필요한 피동 접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게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용언에 어디가 어근이고 접사고 어간이고 어미냐 이를 따지는 거는 연습을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잡다 하면 잡이 어근 그 단어의 실질 의미 담당하는 부분이고 단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근 아니면 접사인데 단은 이제 어미라서 접사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인정하지는 않아요. 보통 말하면 뭐 굴절 접사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고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이게 어미다 이게 하나의 표시였었죠. 그러면 잡히다는 잡이 당연히 어근일 것이고 희가 접사임을 알고 잡히까지가 활용하는 어간과 어미임을 다시 한번 연습한다면 희라는 게 들어가서 피동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더 있나? 몇 개 더 있지? 이히리기 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거기 우리 책을 보면은 뭐 순서에 따라 이거 막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흔히 배운 그 직관력을 발휘한다면 동사 출발해가지고 여기 붙는 것들이 뭐냐 잡히가 되면서 히가 접사다 그러면서 문장 어떻게 달라지냐 정도까지만 피동을 떠올려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어디다 지타나 이중피동
이런 것까지도 더 덧붙여서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준표 동은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창문이 닫히다. 창문이 창문을 닫다. 창문이 닫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히가 들어가서. 근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닫혀지다 하면 히와 어디다가 두 번 쓰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중피동이다 해서 개념을 잡았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우리 책에, 우리 교재에 사례가 많이 나와 있다. 그걸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사동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1교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2교시 계속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좀 하고, 어깨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고, 지금 어깨가 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2개월 동안 참다가 한의원 치료를 며칠째 받고 있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깨지고, 아프고, 아플 때 진작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지치면, 거북목 되고 막 어깨 막 굳어지잖아. 그럼 오래 가니까 스트레칭 좀 자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좋습니다. 봅시다. 피동. 피동이 아주 그냥 핵심적인 이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잡다한 건 안 하고,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잡다라는 단어 하나로 잡히다를 만들면서 아 접사 이히리기 그래서 문장 구조가 크로스 바뀐다는 것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에 아어치다와 이중피동까지 잡았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피동이 창민아 피동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면 사동은 거저먹깁니다. 피동과 사동은 유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데가 있다? 형식적으로 비슷하게 접사 쓰이고, 문장 구조도 좀 비슷하게 바뀌고, 막 바꾸고, 막 바꾸고, 크로스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차이가 좀 헷갈려. 개념 차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사동은 뭔가 시키다가 있고, 피동은 초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라는 하나의 액션. 내가 사냥꾼이야? 토끼야? 잡았어. 다른 사건은 없는 거야. 하나의 사건인데 내가 보면 잡은 거고 얘가 보면 잡힌 거야. 그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걸 우리가 토끼가 당했다. 잡다라는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피동이라고 해. 피동. 사동은 이게 시키는 건데 이 사자가 시킬 사자거든. 영어에 사역동사 할 때 그 사자야. make, let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시키다가 도대체 뭐냐, 사동의 의미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이것도 옆에다가 쓸게. 예문 하나로 가는 거지. 먹다로 출발해. 먹다 가지고 이제 문장 하나 만들면 현재형으로 가자. 기본형보다는. 태준아, 졸리면 일어나거라. 자, 내가 밥을 먹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키는 거 있나요? 그냥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먹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깔려 있냐면 배고파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밥이 뭐가 있나? 밥이 없으면 라면이나 막 뒤져가지고 밥 꺼내놓고 반찬 꺼내놓고 냠냠냠냠 맛있게 먹는 거야. 스스로 먹는 거야. 누가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먹는 거야. 요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먹인다로 바뀌면 역시 내가 밥을 먹인다 불가능해요. 뭔가 빠졌어요. 그죠? 여기 보면 내가 밥을 먹인다 하면은 문장 구조가 빠졌어. 자릿수에서. 누구에게 밥을 먹인다?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가 이것처럼 하나의 액션이라면, 얘도 하나의 액션을 만들어주면, 밥을 먹는 거는 난데, 먹인다가 되려면은,
내가 밥을 먹도록 누군가 시키는 존재가 필요해. 그게 새로운 주어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나 또는 아빠가나 누군가나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인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설만 가지고도.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먹는 거고 이거는 스스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먹은 거고 여기 보시면 먹고 싶어서 먹은 거고 이거는 먹기 싫은데도 안 먹으면 엄마가 죽인다 그러고 오는 거야. 뭐 컴퓨터 게임 해야 되는데 밥 먹어. 아 싫어요. 밥 먹어. 이 새끼 게임 끊어버린다 하면 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이런 억지로 먹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야. 시키다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어. 얘도 밥을 내가 먹고 요것도 내가 먹는 거야. 엄마가 주어가지고 엄마가 밥을 먹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문장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죠. 엄마가 밥을 먹는다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나 두 문장에서 밥을 먹는 주체는 나야. 다만 스스로냐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엄마가라는 새로운 주어, 사동문의 새로운 주어, 사동주라 그러고 주어가 부사어되고 목적어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라는 사동접사, 사동문의 접사, 얘가 피동접사라면 사동접사가 있죠. 이거 말고 이히, 리, 기, 우, 구, 추 조금 더 있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개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문장 바로 만들면 돼요. 밥을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동문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필수 개념입니다. 이 정도 알면 나머지 선택지 같은 그런 것 다른 뭐 배경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고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갈피를 잡는 거지. 설명해봐 했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 설명해야 되는데 뭐부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른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거야. 기왕지사 이렇게 공부한 거 기왕이면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좋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평가를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부연도 느닷없이 사정표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이 정말로 무식하지만 선생님들로서는 그런 평가를 내고 싶어 하죠. 얼마나 알고 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한 시험의 틀로 여러분의 지식의 상태를 가두지 않고 그냥 백지에 얼마만큼 했나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괴롭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해보고 싶어 한다. 되게 무식하죠. 자, 피동 사동 요 개념 확실하게 암기 부탁드립니다. 창민아. 그 다음에 부정은 안 했다, 못 했다. 응? 숙제냐? 안 했는데요? 뭐야? 왜? 그냥요. 이 자식 봐라. 혼나는 거고요. 했냐? 못 했습니다. 왜? 저 다른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선생님. 친척들 놀러 가가지고요. 뭐 이런 여러분들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쌤이 정상을 좀 참작할 여지가 있지.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안은 우리가 의지 부정이라 그러고 못은 능력 부정이라 그러죠. 의지 부정이라는 거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했다라는 게 깔려 있고요. 능력 부정은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 부정, 능력 부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에서는 명령문과 청유문, 우리 문장의 명령문, 청유문은 안과 못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안 했다, 안 먹었다 가능한데 먹어라 했을 때 안 먹어라, 못 먹어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낯설지 않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쭉 보면 명령문과 청유문은 안과 못부정문을 못 쓴다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요 뭐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해요. 아주 간단하게 먹다를 먹어라로 만들 수 있죠. 거기에 못을 넣어 볼 수 있죠. 해보니까 말이 되나 안 되나는 우리 사고력이고 배경이잖아.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나머지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군이라고 그때그때 판단할 수가 있다. 그게 맞다라는 거야. 잡담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진다. 못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명령문은 부정표현 못하냐? 말다를 통해서 먹지 마라. 우리가 하고 있잖아. 먹지 마라. 먹지 말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안 못을 못 쓰고 말다를 통해서 부정표현 쓸 수 있구나 까지 설명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아주 그냥 기본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들 디테일한 것까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그 2학기 때 말이에요. 2학기 때 수능 모의고사 문제는 충분하게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풀어도 웬만큼 맞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잘한다라고 이제 자부해도 좋은데 그 내신 문제를 2학년 2학기 때 내신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다 맞고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이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 다 맞고 내가 연습 많이 시킬 거 아니니 다 맞고 웬만큼 다 묻고 답하게 되는데도 내신에서는 알잖아. 내신 문제 특유의 그 섬세함과 꼼꼼함이 여러분 대충 알잖아. 단어 하나 토씨 하나 바꿔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미친다 진짜. 나도 아차 헷갈릴 때가 있더라니까. 그런 것처럼 낯선 거를 봤을 때 좀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그런 자세. 평상시 공부할 때 이게 여기까지고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그럼 가능할까? 이 조사가 될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설명, 그런 이해가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니 내신도 100점 맞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정까지 마쳤습니다. 인용은 직접 간접 인용 있고 큰 따옴표에 라고가 이제 직접 인용이고 고가 간접 인용이라는 것만 하고 우리 프린트에 있는 것으로 이제 대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쌤이 이제 지우고 뭐 하는 동안에 저기 교재의 16쪽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어봐 주세요. 16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쌤 요거 지우고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문제 풀 때도 표시하는 거예요. 밑줄 긋고 꼼꼼하게 보고 나중을 위해서 그 문제 꼼꼼하게 푸는 습관을 꼭 길러주세요.
20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윤서야, 이거 보이니? 이게 나 아니면 그린보드가 나 화이트가 나? 그런데 편함은 이게? 아무래도 화이트보드가 아니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거랑 내가 한 거랑. 아, 그래도 한번 쓱 봐줘야 돼. 도덕을 잡았다. 기본 개념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억이래요. 피동문은 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떠올릴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경찰 도덕 잡았다가 능동이고 잡혔다가 피동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바꾸면 됩니다. 그럴 때 기억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즉 피동문만 있고 능동문에서 피동문을 보통은 만드는데 요것도 대충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네? 능동문이 없다는 거네? 그럼 피동문만 존재한다는 거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기를 정리했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서술어를 보는 거죠. 서술어를 보는 거죠. 서술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풀렸다 하니까 풀리었다 일 것이고 리가 우리는 접사임을 짐작해야 되고 이거를 능동문으로 만든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만들어 보려면은 리를 빼고 풀었다를 하면 풀었다로 자릿수를 따져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 한결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날씨를 풀었다가 딱 와야 되죠. 풀었다 하면은 누가 뭘 풀었다, 내가 문제를 풀었다처럼 주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은 주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날씨를 푼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일단 1번은 이렇게 했어요. 2번 같이 볼게요. 걸렸다네요. 걸리었다니까. 걸었다죠. 그럼 걸었다. 이 문장을 보니까 태극기를 걸었다. 태극기를 걸었다. 역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얘도 똑같이 주어가 필요하죠. 1번과 2번의 서술어로 봤을 때에 필요한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똑같네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보니까 태극기를 건 주체가 여기 없고요. 날씨를 푼 주체가 여기 없어요. 이 문장은 없어요. 1번, 2번에는 이 풀었다, 걸었다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같은 문장이냐, 같이 기억에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했을 때 우리가 문장에서 우리 국어의 문법에서 주어는 문맥에 따라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생략 가능할 걸 아니까 주어가 가능한 것, 가능한 걸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야. 한번 넣어보는 거야. 만들어보는 거야.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건 주어가 있는 거야. 했을 때 보니까 예를 보면 태극기를 걸었다. 누가 걸었겠지. 여기서 보면은 거리마다니까 아마도 공무원이 태극기를 걸었다. 이런 주어가 상정 가능하죠. 주어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1번을 보면 똑같은 목적어 서술어인데 주어고 이 주어에는 그 어떤 주어도 비록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주어도 가능할까?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마땅한 게 없어. 얘는 불가야. 뭐 신이 날씨를 풀었다? 뭐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알 수 없어. 그지? 자, 똑같은 구성인데 당황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 없잖아. 여기도 이 주체가 없잖아. 어떡하지? 했을 때 주어는 생략 가능하고 가능한 게 뭐냐를 따져봤을 때 이 차이가 나는 거야. 얘는 가능, 얘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게 날씨를 푼 주체, 즉 능동문을 만들 수 없는 피동문이 되는 거야. 얘는 피동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죠. 이게 이제 피동 표현의 좀 이제 서브 이론이 되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걸 뭐 이론을 외울 겁니까? 근데 한번 문제 풀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더 내가 이론에 더 서브로 하는 거지.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서술어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봤을 때 사동사와 피동사로 쓰였다 했을 때 똑같이 접사, 이, 보였다, 보이었다, 이것도 보이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이것이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니까. 그래서 이히리기는 똑같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였을 때의 단서가 얘는 목적어가 있고 얘는 목적어가 없다. 얘는 목적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이게 퍼뜩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좋아. 이게 전구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접근법인 거지.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떠올라서 이거 답이 1번 아니고 바로 그냥 가면 좋은데 마치 여러분들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니은인데 그걸 떠올리지 않고 아,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이니까 이 단어가 동작인가 작용인가 움직임인가 따져볼까 하는 순간 망한다고. 그런 것처럼 피동사동의 이히리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 좋다. 해서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끈이 풀렸어. 능동문 만들면은 끈을 풀었다겠지. 누군가가. 그지? 얘는 끈이 풀렸다. 목적어가 없어. 근데 기억이래. 사동사래. 아니지. 응. 이런 거 기억니 이런 거 놓칠 수가 있어. 기억니 이런 거 놓칠 수가 있어. 금세 풀렸다. 뭐가 풀렸어? 피로가 풀렸지. 없어. 그리고 이 서술어가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풀렸다. 뭐가? 끈이 풀렸다. 끝. 풀렸다. 뭐가? 피로가 풀렸다. 끝. 목적어가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얘는 니은이 맞지. 2번 보면 비행기를 날렸다. 누가? 누나는? 누나는 비행기를 날렸다. 목적어가 있네. 사동이지. 또 꽃이 눈처럼 날렸다. 꽃이 날렸다. 눈처럼 날렸다. 뭐 끝난 거야. 목적어가 없잖아. 피동이네. 사동이고 피동이네. 정답 2번. 그리고 3, 4, 5번은 안 보는 거야. 실전에서라면. 10초. 이런 문제 10초. 그 다음 여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외부 지문에서 문맥으로 피동의 개념을 뽑아내서 뭐냐? 정리해내는 거지.
보면 이제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럴 수 있지. 슥 보니까 얘가 당하는 말을 한 번 더 당하게 만든다. 이거가 이제 이중피동 개념이거든. 이게 문법 용어로는 이중피동이야. 이중피동의 개념을 몰랐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론에서 이중피동 개념은 알지. 이히리기 하고 내가 동시에 쓰이는 거야. 아까 예를는 창문인 닫혀지다 이거잖아.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지.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거래. 하나만 쓰면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히리기 어지다 하나만 쓰면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낯선 사례에 대한 적용하는 게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여러분들의 동사, 형사의 감각을 좀 키우는 거지.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민가, 접사는 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지. 나누어지는 나누어지다야. 이게 포트 떠오르는 단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누어진이 아니라 아뿔싸. 실수할 수 있어. 나누어진이면은 이거는 이중피동이 아니야. 어지다 하나만 쓴 거니까. 근데 여기에 나뉘네 하나 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뭐랄까 평균적인 어떤 그런 거에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보인다고. 나뉘어진이야. 그럼 나누에 이가 들어가야지만이 나뉘가 될 수 있지. 저 이가 뭐겠어? 접수하고 어지다가 이제 긴 형태의 피동이 되는 거지. 두 개 쓰였어. 벌어지는 벌다 플러스 어지다. 하나만 썼네. 그러니까 얘가 이중피동이 아닌 거야. 2번 정답. 3번은 덮여진 이하고 어지다. 잊혀지지는 희하고 어지. 찢겨져는 기하고 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그 다음에 4번 보면 우리가 피동사동의 기본 그 문장 있잖아. 내가 밥을 먹는다.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인다. 그 얘기잖아. 이 문장 봐봐. 주동문의 동사가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하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된답니다. 이 설명을 그냥 보잖아. 웬만한 애는 뭔 소리인지 몰라. 계속 읽고 또 읽고 아 이게 뭐여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 예문 하면은 스스로 밥을 먹는 주동문의 동사가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밥을 목적어지. 이면 주동문의 타동사이면 아이고 주동문의 주어가 허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나에게니까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는 거지. 요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 예문은 익힐 필요가 있다. 이고 하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된다. 왜 그러냐면 시켜야 되니까. 이게 다 있는 게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다 보면 좀만 더 올려볼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사동이야. 다 사동문이야. 그래서 그냥 조건을 그냥 쓱 보는 친구들은 뭐요? 다 사동인데? 뭐요? 문제가 뭐요? 헷갈리는 거지? 근데 새로운 주어 얘가 주어가 부사가 되고 목적어 있고 하동사가 있는 완벽한 형태의 샘플 문장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얘는 뭐요? 주어가 없네? 목적어도 부사어도 없고 얘는 부사어가 없네? 얘는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없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니까 얘도 부사어가 없네? 얘는 새로운 주어 부사어 요거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가 있으니까 완벽한 형태의 서술어 문장은 5번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알고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세심함이 좀 필요하다까지 문법 요소, 그러니까 계속 달려왔던 의문, 단어,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까지 쭉 두 바퀴 채 돌았습니다. 앞으로 또 돌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더 완벽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법은 꼭 잡으시라.
않고요.